뭔가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뭔가 비몽사몽한 느낌이어서. 아, 그래도 이쁘게 잘 찍어보겠습니다. 서핑이요? 쇼핑은 할 줄 아는데 제가 서핑은 아직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뭐 옷 젖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예쁘게만 나온다면 뭐든 상관없어. 제가 그나마 제가 요즘 좀 하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도 많은 사람 부탁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탑니다, 여러분. 끝났어? 아, 끝났어. 이제 난 다음 거. 아, 다음 것도 다 줘요? 어. 매니저님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셨는데 제가 넘어가지 않게 끝나면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시고, 그래서 아주 든든하게 조심스럽게 잘 촬영했네요. 뭐야 쟤,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냥 뭐야 쟤, 내 건데 우리가 탐을네? 이런 느낌으로. 오랜만에 바다 들어오니까 좋네요. 저희 뉴씨는 지금 벌써 해변인이에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촬영 멤버들 한번 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거 제 선글라스예요. 진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감독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써보고 촬영하자고 해서 촬영을 했는데, 아 근데 시야르가 오는 이유가 진짜 있는 것 같아. 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예뻐요. 파도가 진짜 미쳤어. 그럼 저는 군무 촬영을 이제 위에 체력을 비축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게요. 오늘도 거의 자면서 메이크업 헤매를 받아가지고 헤매받은 기억이 없어요.
여기는 또 6시면 해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서 바로 자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 다비, 사랑해. 데뷔 액션 파. 네, 좋아요. 네, 방금 촬영 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끝난 동시에 다른 멤버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남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더운 것보다 습해가지고 지금 땀이 멈추질 않고, 저는 또 좀 도전을 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해보지도 못한 근육 촬영을 해가지고 어색한 촬영이었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습기 봐봐요. 습해서 습기가 막 차요. 어떡하지?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습해서 안 되겠네요, 이거. 많이 아프네요. 사실 첫 촬영부터 가발이 없던 느낌이야. 아, 어디 있니? 사실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넘어지고 잘 붙잡았는데, 이제 어떤 한 큰 파도에서는 제가 이제 못 잡아가지고 늦게 잡아서 딱 올라왔는데 가벼운 거야. 가벼워가지고 와, 큰일 났다. 빠졌다 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미역대 때문에 다 가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딨지? 액션! 네, 좋았다. 좋아요. 오케이, 할게요. 액션! 와!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시 정색해야 돼. 질문 있습니다. 네. 보고 있다가, 있다가 보고 있는 표정이 싹 살아나 듣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짧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바로 정색해야 돼.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 훨씬 짧아서. 네. 액션, 파. 오케이, 끝. 좋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빈이 안녕하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의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나쳐 가야 되잖아요. 아니야.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항시 연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스킬 꼭 연마해 두시면 나중에 항시 써먹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 friend. Hello.
아 이게 저는 아직 그게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요령이 없어가지고 어렵네요 파도를 이해하기가. 아 끈적끈적. 저희가 촬영했는지 놀랐는지. 아무튼 이렇게 바다에서 촬영했는데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안전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우리 버비가 더 보이즈 여러 명이 서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또 리플러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여러분 아직 많은 촬영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Yeah. 오늘 촬영 끝. 고소공포증이 없는지랑 저 번지점부터 뜯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좀 무서워요. 이 파도는 좀 많이 무서워요. 저거 봐요 저거 저거 저거. 내일이 첫 신이 근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백고영 선생님과 석찬쌤이 같이 와주셔가지고 같이 안무 연습을 하는데 8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촬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우면 땀 잘 안 나는데 습하면 땀 나요. 저는 햇볕이 막 40도 막 이렇게 돼도 땀 잘 안 나는데 습하면 바로 터져요. 지금 땀이 이제 약간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액션. 컷. 한 번 더 할게요. 액션. 먹는 게 자유롭다. 잊고 있던 제 손의 감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잘해지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오랜만에 하면 좀 손의 감각이 익숙치 않아서 미스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감각이 좀 찾은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평소에 고장나면 제가 직접 고치려고 하는 편이 많아요. 어릴 때도 제가 직접 자전거가 고장나서 체인을 제가 직접 손에 막 묻으면서 진짜로 고치고 했어가지고 고치는 걸 좋아해요. 이제 고장난 자전거를 제가 다시 고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사면 뭔가 그 짜릿한 기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고장났던 것들을 고친 적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어요. 방금은 척이었지만 실제로도 고칠 줄 안답니다. 꼬지꼬지 말티즈. 꼬지꼬지 말티즈인가요 제가?
좋아요. 스케이크. 안 나오면은 3분기. 3분기. 드디어 공신이 끝이 났습니다. 농구장에서 뛰었는데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추억이 남아야지 뭐. 그렇죠. 약간 진짜 체감상 사우나 찜질방에서 춤춘 느낌인데 그 80도짜리 찜질방 젖었어요 다. 맞아요. 아, 더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비분들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립글로스 예. 지금 이제 다이빙 씬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미리 와가지고 트리플 스핀 막 그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2m? 조금 3m는 안 되고 2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쉽게도 다이빙을 못합니다. 그래서 발로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 떨려요. 저 15m까지 뛰어봤는데 15m면 완전 올림픽 수준. 이건 뭐 3m도 안 되는 것 같아. 첫째는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또 제 강이나 하체 덕분에 바로 일어섰죠. 초반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래도 모니터링 하니까 풍경이 예뻐서 다행이었습니다. 더비를 향한 하트. 아무거나 쳐도 된다 그랬어요, 감독님이.
소리예요. 지금 몇 개나 먹었는데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손가락 10개가 부족해요 지금. 저는 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한번 진짜 초등학교 때 옛날에 한번 발리하고 1등 해보셨어요. 제가 출전 선수였습니다. 제가 공격이었어요. 와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가 정말 타코 먹어본 것 중에서 두 번째 맛있어요. 보드랑 보드는 제가 이번 비빌 때 담당하게 되었는데 표정이며 뭐 제스처 근데 또 잘 타고 해야 되니까 부담이 컸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제가 DDD 때도 보드를 탄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4년 전에 에릭과 지금의 보드 타는 에릭 또 연습생 때 보드 타는 에릭을 좀 비교해서 보면 또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립글로스 뮤비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